다음 순서는요? 짜잔, 후기입니다. 컨설팅 후기, 코칭 후기. 오늘은 어떤 땡땡 위원님들 이야기 있을까요? 오늘 땡땡 위원님들 볼까요? 오늘 땡땡 위원님은 이 땡땡 위원입니다. 이 땡땡 위원. 이 땡땡 위원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창업 3년 미만의 IT 기업으로 우연히 무료 컨설팅의 기회를 얻어서 오늘 이 땡땡 위원님의 오늘 이땡땡 위원님의 컨설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유선을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작은 정보만으로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과 앞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던 과제였던 벤처기업 확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콕콕 찍어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땡땡 위원님. 이 땡땡 위원님 누굴까요? 네. 500명이라는 위원님 중에 어떤 분일까요? 네. 저희 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땡땡 위원님. 다음 후기도 이 땡땡 위원님. 주작 아닙니다. 저희 코텔 홈페이지 가시면 후기 남기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 다 이제 그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작하면 박땡땡 위원님 하겠지. 박땡땡 위원님이 나오거나 박태준 위원님 이렇게 나오면 주작이겠죠. 예, 근데 지금 아직 박땡땡 위원님에 대한 얘기는 박성희 위원님 것밖에 없어요. 이 땡땡 위원님으로부터 친절한 상담 잘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개해드린 글 내용으로 뜻밖에도 무료 컨설팅을 받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 땡땡 연구원님으로부터 이 땡땡 위원님을 소개받자마자 이 땡땡 연구원님, 아, 지금 우리가 이 땡땡 연구원이 없으니까 옛날 건가 봐요. 이땡땡 연구원이니까 협회로 전화해서 컨설팅 요청하면 이제 그 전문위원을 매칭을 시켜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땡땡 위원님을 소개받자마자 이땡땡 위원님으로부터 시제품 지원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특허 출원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 듣고 마지막 날 접수하고 어제 경북 테크노파크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이땡땡 그분 아닌 것 같아요. 연구개발에만 몰입하다 보니 자금 수진이 일어나고 정부 지원 정책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땡땡 아 이름이 나왔네 이재영 의원님이 나왔네 아 이런 실수 아 이런 실수 이재영 의원님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아는 의원님은 이진영 의원님 네 이재영 의원님부터 뭐 좋은 지원 사업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의원님과의 1대1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정책 활용의 방법은 무엇이고 물론이고 저희 업체 생산품에 특화된 기술을 병용하는 아이템을 전해 들었는데 향후 사업의 진로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력 제품 아 옆에 이 땡땡 연구원이 있군요 지금 현재 이 땡땡 연구원 네 저희는 직책을 부르니까 몰랐어요 연구원이네 그죠 두 명이나 있네 이 땡땡 연구원이네. 주력 제품의 타깃을 접목함으로써 제품 특화와 함께 향후 좋은 사업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이땡땡 위원님과 정실미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누구? 아, 그분? 그분 학교 갔나요? 다음 코너는요? 마지막 코칭 사례입니다. 한땡땡 전문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무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와 격려 말씀에 대해 깊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통상 중소기업에서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정작 자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듣고 나니 확신과 신뢰가 들었습니다. 이제 곧 준비가 완료된 대로 본 절차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들어가두고자 합니다. 다시금 한땡땡 전문위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언제쯤에 박땡땡 전문위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린다는 얘기가 올라올까요? 네. 오늘 코칭 사회 후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입니다. 아까 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7월 3일부터 교육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 신청하시면 7월 3일 교육과정 들을 수 있습니다.
강지원 의원님 핸드폰을 보시라고 계속 들락거리시네요. 7월 3일 교육과정에 들어오시면 BJ 쭈님 같이 들 수 있어요. 안나. 아닌가? 모르겠다. 짜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큐피닷컴에서 물건 사실 때 배송메시지 란에 꼭 BJ뭉치를 추천한 BJ뭉치가 추천했어라고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조만간 큐피닷컴에 굉장히 좋은 제품 하나 또 추가로 등록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에 좋은 물건 하나 오늘 소싱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오늘은 어떤 류의 과제를 소개할까요? 짜잔. 첫 번째 과제는요. 예, 오늘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인천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 희망키움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인데요. 기업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해주도록 합니다. 인천사 광역시 소자군 소상공인이고요. 경기에 사는 거면은 저기 안양 될 텐데 이건 인천이네요. 그죠? 농협은행 특별 약정 금리고요. 5년 동안 융자를 해주고요. 1년을 거치하고 4년 동안 매월 원금 분할,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과제는요. 짜잔. 서울이고요. 이번 서울권에요. 1차 단기 수출보험 단체보험 가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 단기 수출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하고요. 2016년도 수출 실적이 3천만 달러 이하 여야하고 수출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가입시켜주는 겁니다. 네. 다음 과제는요. 뭘까요? 2017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 사업화 융자 안내입니다. 총 700억 원 규모에서 하는 거고요. 이자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2%. 예. 지금이 3차분 지원하는 시점이군요. 3차분 신청하는 때고요. 충청도 과제예요. 충청도에 있는 소상공인, 충청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조업, 건설, 문서,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하고 그 밖에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면 됩니다. 신청하면 융자 보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늘 융자 과정이 많네요. 그죠? 다음 과제는요. 왜 안 넘어가? 아, 똑같은 게 두 번 더 갔구나. 네, 벌써 40분이 됐어요. 벌써 40분. 와, 오늘은 BJ 쭈니님이 없었는데도 방송이 빨리 끝났네요. BJ 쭈니님 말고 또 하나의 그 훈남 BJ가 신청을 했고요. 제가 내일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면접 봐서 최대한 빨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그래서 우리 연합회님 포함해서 많은 여성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훈남들 위한 사진이나 저도 아직 사진 없어요. 사진이 제 방송 컴퓨터 없고 제 컴퓨터 있는데요. 나중에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방송 때 실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실물을.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줬는데 BJ 쭈니와 함께했던 방송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가끔 저기 듀엣으로 하는 방송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정될 때까지는 듀엣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끌어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방송 마칠 겁니다. 오늘 방송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메일이나 뭐가 좋아요? 듀엣 방송이요? 아... 네. 강지원 의원님도 방송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 BJ 쭈니님과 둘이서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연합회님도 특별히 준 코테라 위원으로 해서 제가 소개 아이디는 코테라잖아요. 그죠? 준 코테라에서 한번 출연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하고 있는 컨설팅이요. 요즘 무슨 과제 하고 있더라.
뭐 사실 벌써 하반기라서요. 지금 창업성장개발과제 과제 진행하는 업체가 3개 정도 있고요. 구매득 공모 준비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했던 프랜차이즈 관련 지원 사업 서류 통과를 2개 해가지고 내일 발표 평가를 합니다. 발표 평가 리허설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전에 다 얘기했던 거야. 아, 최근에 어플 만드는 회사 하나 했고요. 내일은 그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플 때 잠깐 누워 있었지만 누워 있는 환자들이 대소변을 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그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변기가 붙어 있는 침대가 있어요. 그걸 만드시는 업체인데 그걸 만드시는 업체가 상담을 요청해서 내일 아침 9시 상담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이미 연구소도 되어 있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인력도 많이 있고 제품 판로도 굉장히 확보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서 과제 신청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협약을 할것 같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있어요. 저기 제가 하는 업체 하나가 2억 주는 과제 하나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돼서 지금 자금 그 이제 최종 그 협약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5억짜리도 하나 소장하고 있고 또 1억 5천짜리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2년 동안 4억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이 맞는지는 한번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BJ 쭈니님을 한번 초대해 볼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매니저님 무서워요, BJ한테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5, 4, 3, 2, 1.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오늘 저는 밤을 새러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 어딨어, 이거. 끝.